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희는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오늘도 오픈 채팅방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편한 방법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TV 속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한번 가져다 대보신다면 입장 링크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 누르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 통해서도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3989라고 다섯 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들어온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또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연준의 긴축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에 우리 증시도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중국의 지표 개선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 또한 6거래일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하루 만에 28원 넘게 급락하며 지난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거래소에서 기관의 1조 원 넘는 사자세에 지수는 2486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800포인트 위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며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10월 PPI는 0.5% 하락하며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소매 판매 또한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원에서 추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며 셧다운 위기도 진정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이미 알려드렸던 종목들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멘토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두 자릿수 수익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다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8월 2일에 이어서 10월 초에도 다시 한번 잡아주셨던 한미반도체. 최근 반도체주들 흐름에 타고 20%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유진로봇과 스맥은 각각 25% 그리고 스맥은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여전히 6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알려드렸던 크래프톤, 위메이드 같은 게임즈들 발빠르게 선점해주신 덕분에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장이 1시간 늦게 열리는 만큼 멘토님과 함께 앞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리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최근에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특징주들의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리 옮겨서 윤수리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대학수학 능력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예보돼 있지만 벌써 입실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기도하겠고요. 또 함께 맘졸이고 계실 수험생 가족분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은 1시간씩 뒤로 밀려서 오전 10시에 개장하고 오후 4시 30분에 폐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가격 전략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최근의 시장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분석 장 전에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 윤수림 멘토님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도 오늘은 인사 소개드리기 전에 수험생분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응원의 멘트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항상 좋은 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이렇게 응축된 하루에 이 윤수림 멘토와 함께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고 이런 좋은 날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윤수림 멘토가 이렇게 힘을 불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11월 들어서는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멘토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 방송 준비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윤수림 멘토님과 월수금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운수대통할 계좌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개장 전에 여기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멘토님의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우측 QR코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방송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운수대통 윤수림 7글자 검색하시면 무료 스트리밍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또 그간에 이슈가 많았던 만큼 오늘 멘토님이 더욱더 좀 자세한 얘기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간밤 미증시 얘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지난 화요일 밤에 발표가 됐었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어젯밤에는 또 생산자 물가지수마저도 시장이 좀 좋아할 만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연준의 긴축이 정말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뭐 미증시도 반기는 분위기가 나왔고 어제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선 글로벌 증시 전망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밀키트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실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기 전에 한 그쵸? 20분 정도 남겨두고선 정말 이렇게 20분 만에 장을 준비하는 이런 준비 땅 하는 그런 출발하는 모습에서 어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CPI, PPI 굉장히 좀 탄탄하게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감소세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뭐 CPI, PPI를 들어보긴 했으나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쉽게 잡아드리고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CPI가 전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CPI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생각을 하면 소비자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느냐 이런 거를 수치화해서 나타난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3을 예상했으나 3.3보다 더 낮게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네, 우리가 소비자들 물가가 이제 부담을 덜 느낀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에 가서 뭐 과자를 사더라도 뭐 시장에서는 한 3% 정도 올랐을 것 같다. 안 오를 순 없으니까요. 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가봤는데 5% 정도 올라 있으면 부담이 되는데 이걸 수치화시킨 게 CPI란 얘기시죠. 그렇죠. 그렇게 이 수치화를 시켜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소를 하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부담감을 덜 느끼는구나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 PPI 또한 동일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생산자가 느끼는 물가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런 형태로 최근 시장이 상승을 이끌어냈다
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나오면은 사실은 보통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게 시장에서 정말 원하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착륙, 경기 연착륙이라는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너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미증시의 상승과 국내 증시의 상승 활력을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꼭 이렇게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CPI, PPI가 너무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 유수리 멘토가 이렇게 오늘 여유가 있는 이런 아침에 좀 이렇게 조금 쉽게 풀어드리고 풀어드리고자 좀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어제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또 반가운 흐름은 또 테슬라, 리비안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미증시에서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에 따른 배경에는 뭐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지분 감축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지분의 확대로 좀 이어지는 이런 글로벌 IB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장성이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이런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였는데 네. 반대로 또 인도 쪽에서는 이 관세를 조금 인하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전기차 기업들에게 표출을 하면서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눌려있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리비안 그리고 뭐 대부분 전기차 기업들 다들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이끌어놨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 뭐 2차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돌아설 수 있을 만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사실은 최근에는 좀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그냥 오를 때 큰 이유 없이 올랐던 게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테슬라, 리비안 같은 전기차 업체들 사실 테슬라는 뭐 중국 쪽에서 가격 인상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분 있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증시 뭐 전반적으로 한번 크게 좀 짚어봤다면은 저희가 또 2차 전지 얘기가 잠깐 나왔으면 그다음 궁금한 부분 당연히 반도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요즘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계속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의 반도체 주들의 당연히 좀 좋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 생각으로 지금 뭐 반도체만큼 좋은 상황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사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오랜만에 뭐 반갑게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진짜 반가웠어요 그 종목은. 맞습니다. 네. 저도 이스페타시스 참 좋아하는데 네. 이런 이스페타시스나 최근에 눌려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IDM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온 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무거운 반도체 종목들이 매수세로 유입이 됐던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다시 한 번 더 동반을 했다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대략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한 1조 이상 이렇게 순매수세를 보여줬고 네. 코스피 시장도 최근에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로 동반이 되는 등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반가운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금 자체의 규모가 이렇게 크게 유입이 됐고 여전히 미증시 또한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수의 상승 측면에서 패시브적인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는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드리기는 모호하지만 네. 뭐 결국에는 바닥을 업황의 바닥을 찍은 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성을 갈구하고 있는 그런 뭐 AI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뭐 이스페타 시스와 같은 뭐 MLB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 이 성장을 이렇게 시장에서 갈구하고 있는 뭐 HBM이라든지 여전히 분위기는 뭐 좋게 갖춰지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네. 뭐 연말까지 사실 뭐 지금 당장 시장이 뭐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도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선 어찌 보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좋은 친구들이 연초부터 좋은 종목들과 좋은 모습들을 네. 보여줬다 보니까 이 좋은 친구들의 행보에 연말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시간을 갖되 이 종목들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향후 전망들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해 2023년이 수미상관의 구조로 연초에 좋았던 테마들이 오늘 또 연말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만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 얘기를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질만한 이슈에 대해서 풀어보자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됐고 사실은 정부에서 좀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 공매도 금지 조금 더 연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 멘토님이 저희 화요일 아침에 아직 쇼커버링 들어올 만한 섹터나 테마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도 뭐 언급해주신 테마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때 놓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공매도라든지 쇼커버링 이슈 관련된 테마나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는 게 언제 시장에 이렇게 유입이 될지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에게 유입이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은 가장 뭐 유력했던 후보들이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이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네. 이런 공매도 물량들의 가장 많은 괴롭힘을 받았던 종목들이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게임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유수리 멘토가. 1등이셨죠. 네. 거의 최초로 이 게임주들이 공매도에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상황에서 위메이드 같은 친구들은 정말로 시장에 너무 야박한 반응을 좀 이끌어냈다. 네. 그 정도로 공매도에 시달렸던 친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 눌림이 강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쇼커버링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 다음 주자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밸류 대비 너무 많은 하락을 받은 뭐 의류주들에게도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있지 않을까? 날이 추워지니까. 네. 네.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F&F 같은 종목들. 네. 실적과 중국 시장의 성장도 굉장히 많이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최근 들어 중국 시장 개방까지 됐는데 중국 그런 그러네요. 시장의 개방 대비 너무 많은 네. 이런 기대감을 동반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F&F 같은 종목들은 사실 네. 기업 가치 대비해서 오히려 이런 공매도 그리고 뭐 시장의 이런 소홀한 관심을 좀 이렇게 유발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내가 애용하는 브랜드를 가진 저런 기업이 네. 저 정도의 실적을 냈는데도 저런 야박한 평가를 받는 게 맞나? 즉 공매도에 시달렸던 그런 기관들도 어찌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F&F 그리고 뭐 휠라 홀딩스 같은 이런 중국 시장 진출과 매출 성장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공매도에 시달렸던 이런 눌려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네. 의류주들 또한 지금 저점에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의류주뿐만 아니라 뭐 조금 더 살펴보자면 뭐 식료품주들도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원자재 스프레드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식품에 대한 마진들은 여전히 많이 남고 있다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을 했던 뭐 우리 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마진 스프레드로 이렇게 이익률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뭐 오뚜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조금 개선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즉 이런 바닥권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과
뭐 이런 배당 시즌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의 반등을 한 번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어찌 보면 저점 매수세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과 섹터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이런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견해와 이런 섹터들 특징적인 종목들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고 있던 테마들 이제는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 화요일에 나오셨을 때 2차전지 로봇 게임주들 테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은 여기에 추가로 소비재들인 의류주 혹은 식품 관련 종목들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너무나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오늘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좀 시장 얘기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할 점 오늘은 또 원래라면 이 시간에 예상지수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한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오늘 증시의 흐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PPI까지 잡혔다는 분위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강세까지는 아니고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살짝 조정을 받을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멘토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 시장 전망 그리고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 수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한 시간 더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시장 참여율이 조금 더 저조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증시가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네. 시장 또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세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즉 바닥에서 저점을 찍고 좀 돌아서는 분위기로 이렇게 앞으로는 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 눌림이 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지수 차트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전망과 대략적인 분위기 정도는 예측을 한 번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눌림이 비교적 강했죠. 네. 다시 이전 저점 구간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바닥을 딛고 돌아서고 있는 추세로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부진한 흐름 대비해서 코스피는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먼저 들어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보다는 여전히 전일 시장의 매수세의 주역으로 이끌었던 반도체와 같은 이런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 무거운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아주 많이 뭐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연말에 뭐 2,500에서 2,600 구간의 사이에 이런 밴드 범위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코스닥 시장 또한 동일합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추세 전환의 구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00지가 조금 더 반등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900 구간에서 850 구간까지 한번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우리 지수 차트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자, 멘토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벌과 우리 시장 얘기 자세히 풀어줬고 그 안에서 또 테마까지 한 번씩 다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 준비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오늘 10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1시간여 남았지만 저희 방송은 지금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은 아예 출발부터 우리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가격 전략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자막 두 가지 입장 방법 참고하셔서 멘토님 기다리고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튜브에서는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운수대통 윤수림 이렇게 오후 4시에 검색해 주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멘토님이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리뷰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죠. 함께 매수하셨던 종목들 높은 수익 채워가고 있는데, 뭐 물론 멘토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 얻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송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이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표 보면은 제일 하단에 있는 11월 7일에 소개해주셨던 위메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46,400원 자리에서 멘토님이 편입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그 이후로 정말 강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고점 기준 62,600원. 사실 어제 종가 같은 경우에도 57,200원으로 마치면서 23%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누구보다 발빠르게 게임주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주시고 그 뒤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멘토님, 저희 위메이드부터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죠. 최근 들어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주들의 공매도 쇼커버링과 굉장히 밀접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사실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런 실마리나 열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미래의 전설이라는 신작도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좋게 최근 들어서 위믹스 코인이라는 하나의 이 자사의 제품들이 이런 뭐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이런 소송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있는 측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바닥권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월요일 공매도 금지 이슈가 이렇게 시장에서 빵 하고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갭을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렇게 반응을 한 이후에는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는 부분들에 자동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즉 공매도에 시달렸다는 증거가 바로 이 갭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 캔들이 상승 캔들로 여전히 매수세를 좀 더 이어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위메이드 이 친구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매도에 시달렸지. 이 공매도에 시달린 기간이 많았던 만큼 공매도가 금지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갭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이런 갭의 형태를 띈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네. 이 갭의 이 의미가 바로 이 공매도가 금지가 시작됐구나. 큰일 났다. 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환경에서 위메이드가 대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바로 다음 날이죠. 11월 7일 이렇게 공략을 들었었는데, 이 갭을 메꾸고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갭을 메꾸고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이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다. 후속적인 기대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갭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그 이후의 상승, 이후 돌파, 이후 상승,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6만원대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목표가까지 두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런 패턴들을 어느 정도 봤을 때 이 게임주들 지금 너무 상황도 좋고 그리고 여태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구간들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랜 기간 지속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답이 되는 이런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수능이 끝나면 어느 정도 게임주들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매수세가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리뷰 종목 위메이드부터 살펴봤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 이런
이익을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멘토님께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게임주들의 흐름 포착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당시 저희가 42,000원 선에서 46,400원에서 편입을 해서 2차 목표가를 5만원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56,000원 가까이 뚫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이후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62,600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수능 이후에 게임주들의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게임주 한 종목 더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간점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익률표 보시면은 크래프톤 10월 23일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위메이드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잡아주시고 159,500원에 편입이 된 이후로 어제 종가가 204,000원, 어제 종가 기준 28%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중에 204,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좀 신고가 행진이 나온 우리 크래프톤 이외에도 앞서 수익률표에 보인 대로 다른 반도체 주들, 2차전지, 로봇 관련주들 미리 포착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최근에 상승이 좋았던 이 크래프톤까지 이어서 중간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래프톤 네.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굉장히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기업이 이중대 평가를 받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이 너무 야박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 이 크래프톤, 이 자사의 좀 제품 중 하나인 IP 중 하나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뭐 지금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게임 중 하나다.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이 될 정도인데 네. 뭐 하나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사의 게임이. 저희가 이 축구, 야구처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스포츠계, e스포츠계의 뭐 야구나 축구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라는 IP인데 네. 이런 기업이 이 정도의 평가를 과연 받는 게 맞을까? 시장의 규모나 어느 정도 이 IP에 대한 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크래프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이 공략 포인트와 어느 정도 크래프톤의 향후 전망까지도 한번 이렇게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크래프톤이 바닥권 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상장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이 크래프톤이라는 게임이 IPO를 진행하는 종목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대장주격인 게임주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크래프톤이 상장 이후에 56만원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게임주들이 NFT와 섞어서 뭐 지금 뭐 자체적인 뭐 생태계 조성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뭐 좀 사실, 게임주의 네. 호의적인 시장 상황이기는 했어요. 네, 그쵸. 이 게임주들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도 네. 그때를 맞춰서 좀 상장을 하지 않았나 IPO가 그때 진행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뒤늦게 매를 맞은 거죠. 그렇죠. 56만원을 하던 종목이 바닥을 딛고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거의 14만원 구간까지 장기적으로 좀 연출이 됐습니다. 맞아요. 뭐 고점 대비 거의 한 7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70%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기술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바닥권에 반등 흐름은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관점이 언제냐? 도대체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만큼 뭐 공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끊임없는 괴롭힘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성 그리고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뭐 하지만 지금은 이런 크래프톤의 성장을 방해할 게 있습니까? 없죠. 네, 중국 시장 그리고 뭐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쇼커버리 공매도 네. 이런 물량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크래프톤의 이런 IP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열사 쪼개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계열사 쪼개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자체적인 IP의 강화의 노력을 지금 크래프톤이 직결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만큼 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의 상승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다. 이런 형태로 최근에 호실적까지 발표를 한 상황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18만원 구간까지를 조금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선 다시 한 번 더 이전 고점까지는 좀 돌아설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대형주들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의 일부 기술적인 조정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18만 원 구간까지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하지만 크래프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현금 확보와 비중 확보를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 또한 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에선 결국에는 순환매 측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크래프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3일 누구보다 발빠르게 크래프톤의 움직임 포착해 주셨습니다. 당시 15만 9,500원 시가에 편입을 하고 어제 고가 20만 4,500원까지 뚫어 올렸는데요. 18만 원 선 잘 지지한다면 전고점까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게임주 두 종목 멘토님께서 또 어느 때보다 상세하게 흐름 짚어주셨으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게임주들의 흐름 앞으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지금 하단 자막 통해서 공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이 1시간 밀리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멘토님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기회에 멘토님과 함께 시초가부터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방송 시간으로 인해서 함께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이 오픈 채팅방 통해서 윤슬이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하는 계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10시 개장하고 지금 55분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이렇게 장 시작 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꼼꼼히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보통은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 갭 띄우고 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흐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 세 종목이 있는데 KC 그린홀딩스와 KC 코트렐 그리고 그린케미컬입니다. 다들 탄소 중립 관련 종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현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좀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멘토님 저희가 이 테마나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 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시간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시장에서 다음 날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잡아드리는 시간을 좋아요.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시간의 종목들과 오늘 어떤 종목이 과연 더 먼저 치고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보게 되시면 첫 번째 KC 그린홀딩스와 KC 코트렐 그리고 그린케미칼 이 세 종목이 이렇게 상승 종목, 상위 종목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에 상한가로 마무리라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뭐 거래량, 시간의 거래량과 이 매수 잔량 자체가 좀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의 순서대로 탄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전부터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에서 오늘 이 종목들 중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갈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상위 종목인 KC 그린홀딩스와 KC 코트렐 그린케미칼 이 세 종목들을 볼 때 어떤 종목이 오늘 더 강하게 대장주처럼 움직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모멘텀은 결국 동일하다. 이런 관점의 견해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이 KC 그린홀딩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반발 매수세 또한 이런 KC 그린홀딩스가 가장 먼저 좀 상한가를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에 부대장주로 KC 코트렐 그리고 그린케미칼 이런 부대장주들까지 따라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종목이 더 치고 나갈까라는 초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간 종목은 바로 KC 그린홀딩스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 대비 이전 상승 거래량 대비 더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캔들을 마감을 하면서 한 번 더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여기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 있을 때 오늘 시장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라는 건 뭐 갭을 띄우고 결국에 출발을 하되 이 종목이 사실
또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시장의 거래 대금에서 소외가 되고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할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많이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인 상황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혹은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KC 그린홀딩스와 KC 코트렐, 그린케미컬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갭을 치고 나가고 음봉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 확률들이 높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대장주를 굳이 잡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KC 그린홀딩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린케미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모멘텀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동일한 모멘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캔들, 길이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종목이에요. 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시간 외의 상한가를 가더라도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폭이 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케미컬 같은 종목들을 터치를 했을 때는 비교적 탄력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반대로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반 모멘텀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전에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하는 캔들이 안착이 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급증을 하고 이전 불조사 패턴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나타났던 흐름 대비 거래량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 매도세가 큰 폭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오늘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갭을 제외하고 아주 만약에 이 상승 출발 이후는 KC 코트렐이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런 뭐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동반된 모멘텀을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왕 테마주를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KC 코트렐, KC 그린홀딩스가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 이 KC 그린홀딩스에 들어갔던 매수세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KC 코트렐로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또한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패턴들과 동시에 그리고 오늘 아주 많이 미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눌려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슈어소프트테크와 같이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다시 재연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바닥권에서 돌아선 위치에서 지금 이전 저항 구간을 한 번 더 돌파를 하고 반등해주는 그런 시간의 상승 흐름 속에서 슈어소프트테크와 같은 이런 지금 현재 평가가 굉장히 좋은 이런 AI 종목들에게도 굉장히 매수세가 몰려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간의 특징주들은 뭐 크게 그 이외를 제외하고는 뭐 잔량이라든지 충분한 매수세나 이런 호가에 대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으로 오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었던 특징주들의 흐름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상한가 기록했었던 탄소중립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KC 그린홀딩스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이 외의 종목은 최근에 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죠. 슈어소프트테크 정도가 저희가 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은 마치기까지 한 9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 이 와중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1위에는 삼성전자, 2위에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굵직굵직한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 외에 좀 살펴보자면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PCB 관련주 이수페타시스 혹은 최근 상장 종목들 캡스톤 파트너스나 SY 스틸텍,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멘토님, 오늘 시장에서 저희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실시간 특징주들 혹은 관심 가져봐야 될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전히 반도체와 2차전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대장 테마들인가요? 그렇죠. 어제 뭐 미증시가 테슬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 뭐 여전히 2차전지는 좀 견조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반도체도 여전히 이런 매수세가 전일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가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 특징주 종목 중에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상지수 호가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뭐 사실 지금 구간에서 분석이라는 게 큰 의미를 보여야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전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깨고 이렇게 흘러가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부터는 메모리가 바닥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반도체 그리고 이런 종합 IDM 종목들을 좀 담아도 무방하다. 이런 관점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굉장히 오래 괴롭혔던 아이 구간이 지금 73,600원 구간 73,500원 이하 구간에서는 굉장히 끊임없이 삼성전자를 오래 괴롭혔습니다. 네. 여기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74,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느냐 그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의 다시 한 번 더 기지개를 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파운드리 쪽도 슬슬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그리고 뭐 IT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정도 평가를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렇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된다. 네. 이런 거 대한민국 시장에서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은 바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누가 봐도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탈피를 하고 이렇게 새롭게 멋있게 등장한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이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MLB 회로 개편 관련주입니다. 이스페타시스를 이야기 드릴 때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끌어낸, 잘 만들어낸 그런 기업이 하나가 아닌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 하단선 구간을 돌파를 하는 28,5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전일 3만원으로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이 패턴들이 이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뭐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에게도 혹은 장비주들에게도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이스페타시스가 그 회로기판 사이에서도 뭐 엔비디아의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MLB 회로기판 관련된 이스페타시스가 과연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여전히 이스페타시스에게 거는 기대감은 크다. 네. 지금 구간에서부터만큼은 31,300원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5,000원 구간까지 향후에는 40,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 왜? 기존에 너무 많은 이런 저평가를 받았던 이스페타시스의 뭐 공매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네. 지금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에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이렇게 고평가에 대한 밸류적인 부분들을 하향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밸류가 이렇게 상향을 조정을 받는데 이스페타시스라고 못할 일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스페타시스는 이런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35,000원 그리고 40,0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보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가장 높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달 만에 72,000원 선 회복이 나왔는데 74,000원 돌파 여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인쇄회로 기판, PCB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사실 이 두 종목 모두 멘토님이 좀 발빠르게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 어제 또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 또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35,000원 넘어선다면 40,000원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멘토님 한 종목 정도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실시간 특징주 중에서 멘토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1등 종목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원픽 뭘까요? 네, 일단 뭐 원픽이라고 하면 뭐 이스페타시스가 여전히 좋다. 그리고 좀 네. 주목해보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친구는 뭐 신규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공략을 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관점보다는 굉장히 유망한 친구긴 하다. 하지만 지금 신규 상장에서 조금 부담이 가긴 한다. 이런 관점으로 네. 관심 종목에만 넣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친구가 바로 이 에이직 랜드라는 친구입니다. 네. 네.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은 유수리 멘토가 이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와 동일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이 디자인 하우스.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면 반도체를 양산에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 양산에 적합하게 디자인해주는 기업이 바로 이 디자인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양산이 되는 구조에서의 수익 창출에 이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 TSMC에 이렇게 공정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TSMC의 양산 과정에서 에이징랜드가 참여를 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향후에 뭐 팹리스 고객사들의 확대와 여전히 이런 부분들로 이어졌을 때 향후 이런 밸류 가치나 PER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월요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된 종목이죠. TSMC의 국내 유일한 파트너사 에이징랜드까지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도 멘토님과 함께 장식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자막 참여 방법 두 가지 중 편한 방법 택해서 마지막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 오늘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개장이 1시간 늦춰진 만큼 시장과 테마, 종목 얘기 조금 더 꼼꼼하게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이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다시 한번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